즐거움 가득 STV 채널. 채널 덕입니다. 오늘은 해피니스님 후배 부부님들하고 함께하는 산행입니다. 오늘은 의상능선의 하나인 중치봉으로 해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연신내 역에서 34번이나 704번으로 환승해서 북한산성 입구에서 하차합니다. 북한산성 탐방센터에서 출발합니다. 산행 시에도 사회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겠지요. 북한산성 계곡길로 향합니다. 산머리에 구름이 잔뜩 내려와 있네요. 해피니스님 대학 산악회 후배 부부님들과 함께하는 산행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완전 초여름 날씨네요. 이제는 녹음이 많이 짙어졌어요. 원효봉이 보이네요. 봄 가뭄에 북한산은 건천이라도 물이 너무 없네요.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대남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법룡사로 올라갑니다. 용의동 계곡으로 들어섭니다. 독사가 독을 잔뜩 품고 꼬리랑 혀를 내릉거리네요. 바위가 젖어있어 조심조심 오릅니다. 숲길의 숲향이 너무나 좋아요. 코 위에 앉아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원효봉이 코앞에 있네요. 숲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바위 가운데가 갈라져 길이 나 있네요. 의상능선에 올라서자 구름 속 세상입니다. 특급 트레스에 자리를 잡습니다. 비
기봉 능선과 의상 능선이 구름 옷을 입었네요. 힘든 산행 중 맛있는 점심은 정말 꿀맛입니다. 점심을 먹다 보니 어느덧 능선들이 구름 옷을 벗고 있네요. 하산길은 가파른 암릉길입니다. 바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부암동 암문에서 삼천사로 우회하세요. 이 봉우리도 노적봉같이 코끼리 바위가 있네요. 슬랩도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슬랩의 마지막 난 코스입니다. 고려시대 삼천사지 터입니다. 비밀의 정원 철쭉 군락을 만났어요. 오늘의 산행은 안구 정화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삼천 탐방센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폭포가 바짝 말랐네요. 오늘은 계곡에 물이 없어 시원한 죽탕은 못하겠네요.
오늘의 산행 즐거우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